자, 어떻게 오늘 이런 날이 오리라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 참 얼떨떨하고 상상이 안 됩니다. 아까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만약 22년 전에 저희들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2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이 모든 역사,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일일이 기억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우리 손정숙 교장 선생님, 예, 세우게 되셨고 그 많은 제자들, 그 평생 17년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쌓은 인덕 아래 낳아진 많은 제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연옥 집사님,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애써주셨고요. 또 중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서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숙자 집사님, 예, 방을 빌려주셨어요. 집을 빌려주셨어요. 우린 방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박연옥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좀 더 큰 김숙자 집사님 집으로 옮겼는데 참 너무 맛있게 밥을 해주셔서 제가 그 밥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20kg가 쪄버리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일자 집사님 그 당시에 합법이셨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남편분이 아프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합법으로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각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선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누적 등록 교인이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죠. 예. 2001년도 2월 18일 예, 성도의 박연옥 집사님 집에서 5명이 모여서 나하고 성도 4명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여기 2002년도 7월 달에 여기 입당을 했고 9월 1일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성도님들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로만 통화하니까 음성만 듣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난 갈 수 있잖아. 나는 불법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중국 신방을 계획을 했습니다. 2002년도 8월 달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 얼굴을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한마디 하세요 했더니 누구야 잘 있나 누구야 잘 있나 이제 이런 인사를 전부 다 비디오 테이프에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은 먼저 귀국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안내를 해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막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그때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중국 상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신방 갈 거니까 예, 자기 집 들르기를 원하시는 분 나한테 신청하세요. 그리고 녹화하세요 했더니 온 성도가 다 녹화하고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제가 이제 해림에 먼저 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한 우리 해림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워요. 목사님 거기 갔다 여기 가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잔뜩 저는 전화번호만 받고 뭐 벌리가 어딘지 개서가 어딘지 뭐 가깝대요. 옆에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옆에 포천 정도 되는지 알고 서울 옆에 인천 정도 되는지 알고 그래서 그 많은 전화번호를 다 받아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우리 교장 선생님 드리면 교장 선생님 알아서 날 안내할 것이다. 딱 그 생각으로 제가 겁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일정을 4박 5일을 잡았습니다.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빼면은 3일인데 3일 날 그 동북 삼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시간이 이제 해림의 동쪽에 한 집, 해림의 한 집에 간 다음에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이제 그 성도들, 식구들을 모으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간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어쩌겠어요, 성도들이. 막 5년, 6년, 7년 만에 우리 이제 자기 가족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부 간에, 그리고 자식은 보면서, 자기 엄마 보면서 어쩌겠어요. 아빠 보면서 눈물을 그냥 툴툴툴툴 흘리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자기 노래할 거라고 노래를 하는데 계속 울면서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울면서 노래하는 거 우리 장로님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울음바다가 터지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든 영상을 다 찍었어요. 자, 해림의 동쪽, 해림의 서쪽, 강북 여기만 해도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이 다 가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 가야 되잖아요. 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한 시간, 저기 한 시간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깝대요. 뭐 바로 옆이라 해서 볼일 갔더니 택시로 4시간, 5시간 해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잖아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러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겠다고 약속한 게를 그 시간별로 막 약속을 해. 목단강 가고 벌리 가고 개서 가고 해림 가고 강북 가고 뭐 거기를 몇 시간 단위로 막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그냥 그 4박 5일 동안 그 길을 이제 다 소화를 하고 다 찍어 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강북에 우리 성도가 살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이제 2001년도 개척할 때부터 오신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내가 전도할 때 밖에서 딱지 치고 있고 뭐 옥상까지 잡으러 갔고 이제 이런 이렇게 예화가 있는 성도인데 그분이 중국으로 가셨어요. 왜 중국으로 갔냐면은 부부가 같이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아들 놔두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패싸움을 했는데 굉장히 나쁜 애들하고 어울렸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깨져버려요. 이 뼈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 뇌를 수술해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뇌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사인이 없이는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엄마 아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인데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버스 한 대 태워가지고 수련회 갈 정도로 사람 모아하시고 우리 주일날 예배만 드렸는데 수요 예배까지 만들도록 온 아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그 개척교회 1년밖에 안 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을 정도로 사람을 전도하신 분이 자기 아들 때문에 중국에 갔잖아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몇 시간 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오늘 여기 좀 구경시켜드리고 내일은 저기 좀 구경시켜드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봤으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시간을 펑펑하게 쓰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한 시간 만에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붙잡아요. 하루만 더 있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애절하게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붙잡는데 참 저는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월요일 가서 금요일 가서 이 사진을 주일날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이 생각 주일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예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지금 생각하면 하루 늦춰도 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이게 마지막인데 그렇게 이제 왔어도 되는 일을 저는 예 그냥 내 할 일에 바빠가지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야 우리 성도들 이제 간절하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이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이 천국에 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 잠깐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있다가 전라도 가고 강원도 가고 그리고 뭐 일에 매이면 나올 수 없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복음을 영접하면 완전히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영접하면 성령의 인치는 역사가 있고 예, 저 천국 백성 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너무나 많은 이별을 하고 너무나 많은 헤어짐이 참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를 믿는 자는 죄가 없다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이별은 아쉽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간절히 부탁하는 걸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눈치채고요. 예, 뭐, 이렇게,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을 갖고 와서 나한테 막 때를 쓰는 분들이 예, 종종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제 안 되고요. 예.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불법의 시절에 불법의 신세로 우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살아야 됐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가족 대표로 나왔어요. 모두가 나오지가 않고 남편이 나오면 아내는 집에 있고 아내가 나오면 남편이 집에 있고 그런데 금방 나와가지고 우리가 있을 장소를 이제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오피스텔로 입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주변의 오피스텔을 전부 다 구입하게 하셔서 여기에 이제 숙소로 사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의 집에 한 130명 많게 있을 때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이 방이 다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 숙소를 예,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이 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숙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중사랑교회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근데 토요일 날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참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게 터덜, 터덜, 고개는 팍 숙이고, 앉은 이전보다 인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든 거죠. 일주일 동안 일이 너무 힘든 거죠.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 산대로 여기 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닥치죠. 한국 사람 일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힘들죠. 예, 그리고 주일 뭐 하루 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면 그 너무 싫으면 화가 나면 그 일 안 하면 되는데 그 일 하자고 왔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 일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은 참 극복하려니까 속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열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딱 인상 쓰고 여기 딱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좀 발을 밟았거든요. 근데 난지 모르고 어떤 성도님 누구야? 막 건드리면 터질 게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천사 같아요. 얼굴이 환하게 같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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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아쉽게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렇게 사랑의 집 숙소 위주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 숙소 위주의 사역을 예배당 위주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하나님 아니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오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한테 믿으라 해도 믿습니까? 안 되죠. 예, 내 배 아파난 자식에게도 예수 믿으라 하면 아버지나 믿으시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안 통하는데 모두가 어엿한 성인이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뜨겁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숙소 위에 우리 한중사랑교회 굉장히 큰 전도 전략이 된 것이 접촉점이 된 것이 1박 2일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 1박 2일 수련회 때는 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가 2010년도 예, 충청도 가는데 2,500명이 왔고요. 버스가 54대가 왔고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양 2년간에는 예,
경찰청에서 대한민국 가장 큰 경찰청에서 우리에게 경찰을 보내주 교통 경찰 보내주셔가지고 54대의 차 앞에 맨 앞에 이제 선두로 오토바이 그리고 경찰차 맨 끝에 예, 경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에스코트해주는 이 경찰이 우리를 호위해주고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가게 됐죠. 여기서 이제 경찰이 탁 이제 인사하고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면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울 끝까지 경기도 저 판교를 거치면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서울 경찰차는 경찰들은 경기도 못 가나 봐요. 거기는 경기도 경찰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쫙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또 충청도 갔더니 충청도 경찰 교통과장님 나오시고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딱 인수인계해가지고 우리를 충청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충청도 우리가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제가 1호차를 탔는데 1호차에서 딱 내리니까 제가 대표잖아요. 한중사랑교회 대표 내린다고 해서 거기 앞에서 경찰들이 딱 서있다가 딱 인사하면서 제 평생에 그런 환대를 어떻게 받아보겠습니까? 예, 경찰이 에스코트하는 거는요, 뭐 대통령이나 장관님이나 국빈이나 올 때 에스코트를 하지 우리가 예, 우리를 이 나라에서 온 전국의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충청도까지 에스코트해가지고 우리를 가게 하고 너무나 수고하신다고 탁 인사까지 하면서 올 때도 갈 때도 그렇게 2년을 그렇게 에스코트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경찰이 주변에 북적거리니까 어떤 성도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웬일이에요? 이래 경찰이 많아가지고 나 어떻게 버스에서 내려요? 나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하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려고 나온 교통경찰이니까 우리 패스포드 여권 조사하지 않는다. 안심하시고 즐기세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이제 감히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제 말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다 의자에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예 편안하게 경찰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그냥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2,500명 뭐 2,000명 모인다는 게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초청하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막 100명 넘게 또 전도도 하시고 그러면은 또 이런 잔치를 하면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교구장님들이잖아요. 오라고 전화하고 전화하는데 몇십만 원 든대 너 오나 안 오나 언제 온다 안 온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도 이제 연락해야 되죠. 또 사람들 오시면은 거기 오시면은 이제 처음 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수련회 처음 낯설잖아요. 그럼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일이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음식은 부족한 게 없는지 이렇게 애기처럼 다 살펴주는 역할을 교구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 엄마처럼 섬겨주니까 그 처음 오신 분은 좀 불평만 야 왜 빨리 우리 뭐가 없어? 뭐 어때? 이렇게 막 불평을 하면 그 교사님도 그 답하다 그래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너무나 유머가 자식을 섬긴 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그런 잔치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이렇게 정말 밥도 못 먹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예 지금의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있는 줄 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도 접촉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사람 분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기대를 안 했어요. 그 바쁘시고 연세 또 다 드시고 초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밖에 안 오시잖아요. 비자가 몇 세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이거 힘든 일터에서 일하신다고 언제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와 너무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입에서 막 그냥 완전히 뭐가 돌아가는 거 테이프 돌아가는 것처럼 달라나 이미 되신 여인의 주를 사랑해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에 홀린 듯이 뭐에 취한 듯이 어디 취하셨어요? 성령께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제가 느낀 게 한중사랑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구나. 각
사람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동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각오를 했고요. 우리 선교대학 제자훈련, 우리 제자훈련 하면은 졸업, 기어식하면 졸업 못하잖아요. 그죠? 1년을 견뎌야 되는데 지금 18기예요. 어떤 분은 결석, 이거 제자훈련 졸업한다고 결혼식, 아들 결혼식까지 날짜를 미룰 정도로 굉장히 수업하는데 집중을 했고, 지금 18기 제자반, 15기 사역반을 배출하면서 이분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지금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건은 코로나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대면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못하라 하고, 그 당시에 방송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어느 교회에서 몇 명 감염됐다, 이걸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금지하는 대상이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체 기구가 우리가 발견이 되긴 했지만, 참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만여 개의 교회가 폐쇄했대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못하겠구나.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해? 어떻게 예배를 해?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온라인 예배를 또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참 나도 하나님 나한테 휴가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 남은 주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이제 좀 휴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휴가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좀 지내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더 이상 한중사랑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우리 교회를 봤더니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근데 세신자는 안 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세신자가 안 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 없으면 교회 할 수 없다,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현상만 보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상인데, 저는 이제 이 오시는 분들이 대단하네, 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사랑의 집에 숙소가 처음에는 130명까지 있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다 나가요. 왜?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공동체니까 제일 위험한 곳이니까 사랑의 집 숙소의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니까 숙소의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의 해운대로 습관대로 한 것만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만 보면은,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사랑의 집 중심으로 숙소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랑의 집 사람들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집 어떻게 해요? 폐쇄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지금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성경 공부해서 작은 목자 바나바반 해서 이분들이 작은 목자로 지금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목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성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집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5월 31일 날, 2022년도 5월 31일 날 사랑의 집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교회를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생각을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경제가 바뀌었어요. 한 사람 나와서 함께하는 합숙소가 필요했던 옛날과는 다르게 가족들끼리 가정 모이는, 이제 집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모든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졌고, 한국에 오래 있어서 모두가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전문 인력이, 귀한 인력이 되어서 어느덧 좀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5월 31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우리 큰 예배당을 구하자. 그래서 큰 예배당을 구하기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의 성전을 보게 되었고, 그때 금요일 날 금요기도 끝나고 가면서 그 성전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먼저 가보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가서 보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게 되었고, 건축회사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은행에서 돈을 융자하기, 우리 돈 이런 데 없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행 직원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저를 신용으로 대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해 주셔서 그 대금, 땅 이렇게 하는 그 매매 대금과 건축 대금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시절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위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망했다고 앉아버리고 있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렇게 정제되지 않는 금이 용광로에서 완전히 금만 남듯이 우리가 연단되어서 그 어려움을 통하고 난 후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꽃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람의 힘으로 보면은 도저히 세워질 수 없는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백에 백을 믿으시고 순전히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 견디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중사랑교회 이 산 역사와 이 산 증인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딴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